잘 쉬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장간 암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처음 면 공부하는 분들은 사실 이 지장간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장간을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집중적으로 혼란스럽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장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지에 암장된 천간이라는 뜻입니다.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에 암장된 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지지에는 반드시 천간이 지지에 암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만이 이 지장간을 몰라서는 이 합충형파의 변화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또 지장간에 있는 것도 지장간에 암장된 천간은 이 천간과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예를 들어서 처가 있든 돈이 있든 부모가 있든 자식이 있든 똑같이 지장간을 내 있는 천간은 이 천간과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가 부친이면 지장간에 암장된 정화도 부친으로 보고 또 처로 보고 자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고, 그래 지지를 볼 때는 예를 들어 지지에 인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인으로 보면 안 돼. 지지에 인이 있으면 인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무병갑이로 봐야 된다. 무병갑. 그냥 인은 그러니까 인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명리학의 하수의 하수 쉽게 얘기해서 인을 볼때 무병갑이로 보여야만이 명리학을 깊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지장간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쉽고 혼란스럽지 않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오묘유를 봐야 돼요. 자, 오, 묘, 윤데 이 자오묘유는 지장간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서 자다 그러면 임, 개 이렇게. 묘다 하면 뭡니까? 갑, 을 이렇게. 유다 하면 경, 신. 그 유를 볼 때는 경신으로 보여야 돼요. 그냥 유로 보이면 안 돼요. 이 오가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데 오만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에는 병과 정이 있는데 가운데 기가 그래서 좌우묘유는 지장간이 두 개인데 유일하게 오화만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좌우묘유는 여러분들 지장간에 보면 여기 중기 본기 또 여기 중기 말기 이런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묘유는 기간을 따질 때두 개는 10단위로 가면 돼. 10단위로, 10단위로. 그래서 한 달은 이 지지의 12 지지는 우리 보면 12개월을 월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은 여기에서는 무조건 30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 20 이렇게. 나머지도 10, 20, 10, 20 이렇게 나누면 돼요. 단지 5만 10, 10, 10 이렇게. 세 개니까 10단위. 그래서 좌우묘유는 지장간이 두 개고 5만 세 개면서
기간을 구분할 때는 여기 중기 본기를 구분할 때는 10단위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좌우명은 바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지장간에 올 때 자서부터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좌우묘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신사회가 있어요. 인신사회는 무조건 무토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무토. 그리고 인은 인의 록은 뭡니까? 갑이죠. 갑. 갑. 그 다음에 신의 록은 이 경의 경. 산은 병이고 해는 인입니다. 인. 그리고 이 인숙에는 중간에 이 병화가 들어있어요. 병화. 인숙의 병화. 그 다음에 신금에는 중간에 임수가 돼요. 임수. 사에는 중간에 경이 들어가 있어요. 해에는 중간에 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과 끝은 쉽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이 중간 들어가는 게 또 여러분들이 야 이게 병인지 임인지 갑인지 경인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요. 이 암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를 그럼 어떻게 찾으면 쉬우냐. 이 인신사회를 가지고 삼합을 생각하면 돼요. 삼합. 인신사회를 가지고 삼합을 생각하면 쉽게 이 가운데 이게 뭐 임이 들어가겠구나 병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저 금이 경이 들어가겠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이다 그러면 인오술이죠. 삼합이도 인이 들어가는 삼합은 뭐 인오술이죠. 그 여러분들 인오술은 뭐로 변합니까? 화로 변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가는 거예요. 이 삼합을 생각하면 가운데 들어가는 게 혼동스럽죠. 그 다음에 신은 신자진이냐, 신자진. 신자진은 뭐로 변합니까? 수로 변하죠. 아, 그러니까 임수가 들어간다. 또 사는 뭡니까? 사유축이죠, 사유축. 그럼 사유축 뭐로 변합니까? 금이로 변하죠. 아, 그러니까, 아, 경기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또 해다. 그러면 해면이 삼합하면 뭐로 변해요? 목으로 변해죠. 목으로 변하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이 인신사에는 무가 다 들어가는데 또 끝에는 인하고 갑하고 같은 거죠. 신하고 경하고 같은 거죠. 사하고 병하고 같은 거죠. 해하고 임하고 같은 거. 그럼 이 중간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되기 쉬운데 이 중간은 그냥 삼합을 찾으면 바로 나와요. 아, 인오술 화, 병. 신자진, 아, 수, 임. 사유축 금이구나, 경. 해면이, 아, 목이로 변했구나, 갑.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인신사회를 보면 이거는 다 잊어도 됩니다, 이거는. 병갑이, 이거는 바로 나와요. 임. 임하고 경. 그러니까 신을 볼 때는 임하고 경을 같이 봐요. 사를 볼 때는 경병. 해를 볼 때는 갑임. 그냥 갑임이 그냥 해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지지에 해가 있는데 천간에 어디 갑이 있다.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은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해가 아버지면 갑도 아버지고 해가 마누라면 갑도 마누라고 해가 자식이면 갑도 자식이로 봅니다. 이와 같이 지장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동일한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가 차다. 근데 저기 그 지지에 신금이 있어요. 신금이. 그러면 임수가 차면 이 신금도 차가 되는 거예요. 임수가 재면 이 신금도 재가 되고, 임수가 자식이면 신금도 재되게 돼. 왜? 신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장간에 있는 천간은 천간과 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화는 여기서 다 물을 지었지만 요 사화 하나는 반드시 무도 같이 봐야 해요. 다른 것들은 다른 인신이나 인신해는 무토를 무시해도 된다. 무시해도 되는데 사화는 반드시 무토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사화가 아까 임수와 입고로 신이라고 그랬는데 사입고로 무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토가 처면 사화도 처로 봐야 되고 무토가 자식이면 사화도 자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와는 달리 특히 이 사화만큼은 무경병을 동일한 걸 봐야 돼요.